근데 왜 자꾸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응? 100만 원 정도는 없다 셈치고 맨날 투자하시더라? 100만 원 쉽게 보셨습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드시고요.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눈치 보이는 게 직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벌어들인 100만 원을 어? 없는 셈치고 맨날 그렇게 투자하시면 어떡해. 우리 돈 중에 없는 돈 셈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발 주식은요. 모의 투자부터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를 접목시켜보시는 거야. 아 내가 공부했을 땐 이랬는데 막상 이 현실에 오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네. 그리고 내 성향하고 이게 합쳐지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네 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쭉 축적하시고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내공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는 아 나는 도저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나 어려서 못하겠어 하시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시장의 리스크도 있지만 그 회사 종목의 리스크도 같이 존재해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갔어. 그럼 그 회사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 상황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것이 인덱스 펀드나 혹은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ETF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먼저 워밍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GDP 통해서 혹은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경기를 봤지? 그럼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하니 지금 인덱스나 ETF 같은 거로 투자를 해서 쌀 때 더 사고 쌀 때 더 사고 하면서 연말까지 가져가 보자. 요 정도는 초보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인덱스는요. 버티시잖아요. 언젠가는 원금 돼. 그렇죠? 한국 주가가 금융위기 왔을 때 880까지 빠졌을 때 우린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전 세계가. 하지만 지금 다시 어디까지 올라왔죠? 다시 2100선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서 인덱스로 처음에는 먼저 초보시면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경기 변동을 좀 아, 나 알겠어. 그러면 서서히 주식도 공부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되 이론 공부하시고 모의 투자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럼 그렇게 어려우면 나는 진짜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기간을 늘리시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98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이요. 38,000원, 4만원이면 주고 사셨어요. 지금은요? 210만원 넘었다가 지금 200만원 초반까지 조금 벚꽃 액정 때문에 조정됐어요. 그렇죠? 한국의 삼성가를 최고 부자 만들어준 게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요. 다시 이런 시대가 돌아올까요? 안 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를 살 텐데. 왜 우리 엄마는 교육보험을 들어줬어? 삼성전자를 안 사주시고? 그렇죠. 삼성전자 포스코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을 텐데. 근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될 것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중국, 베트남, 인도.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흥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의 주식에 묻어놓고 10년, 20년을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불어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핀테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관련한 회사를 사서 방향을 보면서 10년 들고 계시면 안 오를까? 오르겠죠. 그래서 주식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장기로 해버리세요. 물론 경기가 좋건 나쁘건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고르셔야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앞으로 어른이 되는데 10몇 년, 20년이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 레디코 원피스 사주고 레디코 가방 사주지 마시고 당연히 주식을 사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 이름으로 주식 거래 계좌를 열어주시고요. 당연히 담아주세요. 그리고 20년 두세요. 우리 어렸을 때 미키 기억나세요? 우리 아침에 토요일 날 일어나면 명작 만화 하면 미키 막 나왔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 미키가 언제적 미키냐는 거야. 근데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녀와 야수 개봉했는데 굉장히 흥행했죠? 그게 언제적 미녀와 야수입니까?
근데 여전히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근데 우리는 너무 재밌고 그쵸? 찐이가 스타워 판권까지 갖고 왔죠? 찐이는 앉아서 그냥 판권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가 유망할 겁니다. VR, AR이 발달하지만 결국은 곡을 쓰고 이게 뭐 기술이 잘 구현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회사 사주세요. 레디코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딸이 레디코를 부른다? 그럼 레디코 주식을 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다른 아이들과는 출발선이 다르게 종잣돈을 갖고 투자할 수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하다 보니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죠. 엄마 배당이 뭐야? 이거 주주총회에 참석하라고 왔는데 이거는 뭐야? 그럼 엄마가 모르면 어떻게 해 이거를? 몰라도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투자하면서 내 아이한테도 저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만들어주자. 그러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주식입니다. 부자들은요, 주식으로 증여하고 상속하죠. 우리는요, 주식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가르치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아빠 주식 투자해가지고 난린 거 다 찢겨가지고 엄마한테 쫓겨나고 막 엄마가 너도 주식하면 머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무서운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부하셔서 차근차근 하시고 내가 잘 모를 때는 아예 장기적으로 열어놓으시자라는 거지. 대부분 요즘엔요 임신을 하시면 태교여행으로 괌, 하와이를 가시죠. 저는 하와이 가서 뭘 했냐면요 면세점 안 갔어요. 가서 부동산을 놀아봤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거기 현지 부동산 하시는 분의 말씀이기는 하나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연간 한 4.5%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미 비싸더라고. 거기는 아파트라고 안 하고 콘도라고 하는데 방 3칸짜리 거의 한 8억 정도는 줘야 사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여러분들은 다낭이랑 나트랑을 가시잖아요. 저는 호치민에 가요. 최근에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셔서 그 나라의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베트남 지금 금리 얼마나 줄까요? 6.5% 줍니다. 국영은행 중에 가장 튼튼한 곳이 비에콘뱅크가 6.5%. 그 다음에 이진은행들은 7.7%, 7.5%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세. 베트남을 가야 돼. 베트남.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사시면요. 얼마나 오를까? 지금부터 향후 한 5년까지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하는 붐이 일어서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5년에 한 2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의 주식, 거기에 묻어놓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쌀국수만 드실 일이 아니에요. 쌀국수 안에 소스를 뭘 뿌려서 먹는지, 거기에서 짜조만 시켜 먹을 일이 아니라고 짜조를 어디다가 찍어 먹는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무엇을 마시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랜드마크인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어디지? 이런 거 보시는 거야,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괌에 가가지고 스노클링하고 면세점에 가서 듀티프리 쇼핑을 하시고 우리 아이 스노클링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뭐가 남냐라는 거예요. 인도도 지금 GDP가 올해 7.몇%, 내년은 7.7%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도 갠지스 강가에 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면서 멍을 때리고 지금 이러실 일이 아니에요. 수도에 가시란 말이에요. 수도에 가셔서 경제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거기도 인구가 12억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디 거지?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여행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는 여행이 되시겠죠.